바깥쪽 4번 자이언트 칼입니다. 4번 자이언트 칼의 뒷심이 좋습니다. 5번 명성 매직은 단독 선두. 그 뒤 4번 11번 5번 4번 1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5번 명성 매직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부경의 2경주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마 2경주입니다. 대당마도 좀 심어있고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 마 명성매직인데요. 네, 직전 경주 상대가 셌습니다. 굿탱크라는 마필하고 같이 뛰었죠. 참착했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도 좀 약하고 선행 나가면 한 바퀴 돌 수 있겠다. 자, 이 4번 마 자이언트 칼도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위를 만났습니다. 4번마 자이언트 칼 연승 브라보와 10번 샤이닝 힐 등이 중하위 그룹을 이끈 가운데 5번 명성 매직이 계속된 선두입니다. 이제 4코너 선회하는 시점에서 5번 명성 매직과 7번 하바나 제인 두 마리가 좁혀지고 11번 킹 올리안까지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면서 1번 월드 플라워 가장 안쪽 치고 나오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5번 명성 매직을 위협하는 안쪽에 1번 월드 플라워 그러다 5번 명성 매직 다시 힘을 냅니다. 뒷심을 발휘하는 5번 명성 매직과 1번 월드 플라워 안쪽에서 추격하고 바깥쪽에서는 7번 하바나 제인이 뒤쫓습니다. 그러나 선두는 5번 명성 매직이 지켜나갑니다. 바깥쪽 11번 킹 골리앗도 힘을 냅니다만 5번 명성 매직 거리차를 더욱더 벌려냅니다. 조인권 기수 함께하는 5번 명성 매직 단독 선두에 11번 킹 골리앗을 위협하는 바깥쪽 4번 자이언트 칼입니다. 4번 자이언트 칼의 뒷심이 좋습니다. 5번 명성 매직은 단독 선두. 그 뒤 4번 11번 5번 4번 1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5번 명성 매직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던 5번 명성 매직